샬롬 엘레이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과 복음 전도의 달인 4월달 스텔스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4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및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직 방심할 때가 안 됩니다. 많은 보건학자들은 우리가 이번 가을까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사이에 스텔스 오미크론과 다른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교회의 그 식사, 친교, 또 찬양 예배는 먼저 이 낮 예배, 11시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70% 이상 우리가 출석하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식사, 친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는 12시 정오의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바이올레이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쁜 소식은 교회 창립 멤버이신 우리 윤장로님 이제 이번 주에 8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또 멀리 지금도 웨스포인트에서 교회 오고 가실 때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 장로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우리 조카들이 아버지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 친교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우거지 갈비탕을 준비했는데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그걸 드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인 원석 집사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위험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 한눈팔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당 복봉은 우리 권용옥 권사님 가정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용옥 권사님의 소원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순환 주간이 시작되고 4월 세 번째 주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4월 첫 번째 주일 대면 예배 및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팬데믹 기간이 2년여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님 그들을 붙잡으시옵고
믿음이 다시 주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인이 앉으셔서 십계명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시편 32편 교독문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코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위험한 가운데에서 은밀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또 생명을 위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스피리추얼 워십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47년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느 임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광을 펼쳐드리는 이 재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테스트하는 일과 또한 저 주차장에 비전센터 올라가는 일 주님 역사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살인마 푸틴이 어렵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기도 응답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학교도 파괴되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 푸틴 마귀 집단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미국 기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시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 평화와 질서를 리더해 나가는데 어려움없게 하옵시며 북한의 김정은 이때를 틈타 하나님 아버지 핵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이 슈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로 당선된 윤 대통령 당선인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딸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말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 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요아집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보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사랑하는 딸에게 맡긴 귀한 두 아들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요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꽃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오며, 권사님의 세 아들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 윤장로님,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80회 생일을 앞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창립 멤버로서 1975년 3월 9일 힘든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수고한 것 주님 아시겠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황금 시기 더욱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육반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 다닐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궁핍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대면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순환주관을 앞두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세계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처럼 주변 강대국의 그 군병들이 군하에 짓밟힌을 많이 당한 성이 또한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브 또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폭격 속에서 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푸틴을 향해서 욕쓴 그 글을 우리 교회 옆에다가 또 차 뒷면에다 붙여놓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 여러 중요 도시들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짓밟힘을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거룩한 성,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침략 속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도시였기도 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중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내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지형적 도시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피로 갚추고 사신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 그러면은 지형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추고 사신 모든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변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누에게 침공도 당하지 않는 영적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곳,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뉴욕 남교회, 뉴욕의 위치에 있어서 뉴욕 남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영적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령한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벌써 한 4, 50년 전서부터 이제 우리 한 이민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가운데 좀 심심하니까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고 또 한국 음식도 먹어야 되겠고 마음 놓고 또 코리안 랭지도 한국어도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서 모인 교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약 한 4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고 최하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에게 들은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상한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즉 뉴저지의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우리 한국 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사례비를 주시면서 목사님 설교는 10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잠깐 드리고서는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이 되는 부수적인 것이지 교제를 할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분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최하중 목사님은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저처럼 언성도 높이지 않는 목사님이세요. 그냥 조금만 20분 가까이 하니까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를 짧게 했으면 자주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이민교회 가운데 박 목사님 변화를 교회가 다 있었다. 뭐 비단 그 교회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의 소셜 클럽화되고 있는 교회는 신령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민권다운, 천국 시민권다운 인격을 키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령한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듯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이 세임을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빠진 자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 오르는 것 같이 오르는 그런 은혜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정치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철학적 얘기가 흘러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 천국 시민권다운 우리의 천국 heavenly characteristic 천성을 천국 시민다운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그저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시간이 지난주부터 보다 더 천국 시민화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좀 더 닮는 그런 성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5년간 이념적 갈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린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 우리 편만 추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은 지역 색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편 내편 가리지 아니하고 채용하겠다, 임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 내 편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예루살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한 때 대면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웬만한 믿음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내 삶의 first priority로 여기게 될 때에 교회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도 정말 내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내가 들것에 실려라도 실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게 되면요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병이 물러가게 되고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서 나를 주둘렀던 교회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예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침 햇볕에 짙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영육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주님 조금 비 내리게 해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요 집에서 사택에서 우산을 들고 오려다가 뭐 조금 비가 그거 하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우산 안 들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가능한 한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소생함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니까 마귀가 가진 수단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천국 시민권당 훈련을 시키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주 안에서 세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신령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신령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늘 우리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5절 이하에 나옵,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하면서,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주님이 필요로 바쪽에 사신 스피리추얼 제루살렘 철치, 우리 교회, 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프레이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이 귀에 번쩍 들어오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자,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갈비 살게 오세요 할 때 사람들은 아, 이제 좀 영양 보충하겠구나, 그렇게 기뻐도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피로 박주고 자신 스피리추얼 제루살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약 한 40% 이상 됩니다. 그동안에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행 간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것에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완전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잊어버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문안전화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도 우리가 예배드리십시다. Invitation to worship.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는 것처럼, 성도님 평안하셨어요, 시달 소음이 그런 있지만 우리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초청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을 사랑하자고 할 때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조밀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closely compact together, 이 compact이라고 하는 말은 이 좁은 공간에 꽉 빈틈없이 그 집어넣는 것을 compact,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조밀하게 건설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잘 짜여진 빈틈이 없는 성처럼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령한 교회의 성도들은 조밀한 성읍처럼 잘 짜여진 그 조직체처럼 뉴욕 남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여러분들은 closely compact together,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교육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록 각주 보시신 누역남교회 신령한 지체가 되게 될 경우에는요,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 미국 지형을 보더라도요, 이 토네이도 알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 그러니까 이 멕시코만에서부터 불어와가지고서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 중부 지역이 토네이도, 토네이도의 통로라고 하는 곳인데,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집은 토네이도가 불때 금방 날아가지만 closely built together 마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잘 조밀하게 잘 지어진 집들은 토네이도가 불어도 홀로 서 있는 집보다는 피해가 적다는 그런 기후학자들의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딴 집에 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신령한 교회에 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하면서 교회 방황했다고 떠드는 그런 망령된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천성, 천국 힘 나온 성품을 키워나가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코퍼렛 워십을 등한히 하면서 혼자서 천국 시민의 인품을 키워나가겠다? That's impossible.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를 당할수록 모이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신령한 예루살렘의 첫 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 앞에 corporate worship, 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교육자 몇 명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뉴욕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며 마음이 혼란한 자들이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들을 때 생각이 정돈되고 혼란한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교회에 파워게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평안의 매너들로 하나 되게 되신 것,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뜯어놓으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꽉 묶인다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지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We must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spiritual Jerusalem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신자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임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영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주민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Lord willing,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Lord willing,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또 팬데믹이 더 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노회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Lord willing.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천국 시민다운 성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사리사욕, 정욕적 욕심을 위해서 주민이 기도하고 반짝도 자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이 prosperity, 이 번영한다, 잘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prosper라는지 이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또 우상을 두지 아니할 때에 신명 28장 12절에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게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The Almighty Go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ill open the storehouse of his bounty.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바운티, 그 아름다운 모든 값진 것의 스토어하우스의 문을 쫙 여시면서 신령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뉴욕남교의 성도들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storehouse of his treasure bounty, 모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보고를 쫙 여셔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푸틴 주변에 있는 러시아의 그 부정한 거부들, 올리가라고 하는 이 거부들이 그 소유한 수많은 야트들, 고급 야트, 그 호화 여객선들, 야트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압수당했어요, 압수당했어요. 세상의 보고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보세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나이 이만큼 되었고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를 했는데도 내 적은 통장에 이게 뭐야? 불평하지 마십시다. 신령한 예루살렘의 평안과 신령한 예루살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신령한 예루살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들의 예배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때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진 자들을 말씀으로 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고 초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각주고 사신 신령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리 나고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밀한 성읍과 같이 믿음 안에서 조밀하게 closely knit together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예물, 성교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바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사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긴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게 하옵시며 남에게 꼬들전정 꾸임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시고 주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라고요. 나가실 때